1차 순위 발표식에서 생존하신 20명의 참가자분들 축하드립니다. 2차 순위 발표식에서는 1차 때보다 더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컬러 더 파이널 2차 미션 공지 드리겠습니다. 2차 미션은 뉴 스페이스 핑크 미션입니다. 좀비고 공연에 관심이 있어 컬러 더 파이널까지 참가한 여러분들 모두 은하고의 스페이스 핑크를 즐겨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은하고 때 스페이스 핑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2차 미션은 바로 스페이스 핑크에서 즐겨볼 수 있었던 곡들을 이용해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여 공연을 하시면 되는 미션입니다. 공연 곡은 총 4개, 신스팝 장르의 1, 2, 3, 4, 두기보다 빠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빠른 곡을 좋아해서 1, 2, 3, 4개 뭔가 느린 것 같아서 디스코 장르의 로이 디스코, 내가 하면은? 좋겠다. 시티팝 장르의 선샤인 애프터눈, 1차 블루팀 때 바다 컨셉의 곡을 했어가지고 선샤인보다는 삼바 장르의 두 귀와 함께 춤을 입니다. 뭐 사실 두 귀와 함께 춤을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모든 곡은 1분 내외로 편곡되었으며 참가자분들은 원하는 곡을 선택해 5인 1조를 꾸려 공연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미션에서 또한 시청자 평가단과 스페셜 평가단이 각각 존재하며 자세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팀을 모두 구상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창작한 안무를 통해 시청자분들과 직접 마주하는 라이브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1차 순위 발표식에서 1등을 한 참가자에게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등을 한 참가자 당보님 위로 모시겠습니다. 1등을 한 당보님에게는 총 3가지의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1차 미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로서로 무슨 곡을 골랐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곡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당보님은 지금 본인을 제외한 19명의 참가자 중 2차 미션을 같이 진행하고 싶은 단 한 명의 팀원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홍씨가 사랑한다! 저는 쪼룩님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분으로서는 진짜 좋았는데 안무 창작 딱 이것만 보고 저를 뽑았을 텐데. 이번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선택하신 게 후회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첫 번째 혜택은 원하는 팀원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혜택은 원하는 곡을 제일 먼저 고를 수 있는 곡 우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곡 선택은 1차 순위 발표식에서 1등을 한 당보님과 당보님이 선택한 참가자인 쪼릉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되며, 그 이후 2등부터 차례로 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곡의 인원이 5명이 되면 해당 곡 마감,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차례로 곡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과 곡이 모두 선택된 가운데 1차 미션인 컬러 쇼츠 미션은 30초의 공연이었지만 이번에는 2배 늘어난 1분의 공연을 창작해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 멘토가 한 팀씩 당당하여 여러분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특별 멘토는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저희 동제핑크입니다. 한 멘토가 두 팀 이상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멘토가 직접 티칭하고 싶은 담당 팀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더파 참가자분들, 동진핑크 소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왓핑크 시절 1주차 순위 꼴등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MVP를 따내며 최종 1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제 힘이 닿는 만큼 부족하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을 1등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진핑크의 나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왓내음 보셨나요? 거기서 전 당당하게 1등을 달고 한 번도 순위에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실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 없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안무 전문가 피타입니다. 전 처음부터 솔직히 두기하고 디스코 그 장르의 곡만 내보고 왔고요.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핑크의 귀요미, 성실함의 대명사 리스입니다. 저는 서바이벌 2회차 경험에 아주 날카로운 피드백, 그리고 조금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부터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인님 데려오고 싶거든요. 저희 완내온에서 나인님이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나왔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선택을 그냥 찬성. 나인님을 멘토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인님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1,2,3,4 팀은 나인님을 멘토로 영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인님 아니면 비타님. 저는 비타님 아니면 리스님. 나인님 아니면 리스님. 네, 저기 로이팅 데려갔을 것 같아요. 나인님이 잘하기는 잘하시는데. 저희 그럼 누구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 그 장르의 곡만 내보고 왔고요. 그럼 비타님으로 할까요? 비타님으로 할까요? 저희 로이디스코 팀은 비타님을 멘토로 영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안 오셨네? 원하는 멘토 있을까요? 리슨님이요. 저는 나인님이요. 저는 나인님이요. 저는 조영님이요. 어머. 비타님도 되게 어려운 안무 잘 짜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비타님은 저희 곡을 안 좋아하세요. 부기하고 디스코? 그 장르의 곡만 내보고 왔고요. 그럼 비타님은 안 되겠네. 그러면 저희 나예님으로 할까요? 괜찮죠. 네, 저도 괜찮아요. 저희 팀이 선택한 멘토는 나예님입니다. 혹시 다들 생각하신 분 있나요? 비타님 뽑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비타님이 빠른 안무 잘한다고 하니까 또 흔들리더라고 거기서. 와 대박이다, 참신하다 이럴 생각 드는 건 진짜 비타님인 것 같아요. 마스크 팀 그거 했을 때 진짜 완전 반했거든요.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랬어? 비타님을 멘토로 영입하길 희망합니다. 자, 나인님과 비타님이 두 팀의 지목을 받게 됐는데요. 먼저 나인님의 팀을 선택한 1,2,3,4 팀과 선샤인 애프터눈 팀. 아, 그러니까 어필 없나요?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나인님이 이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제가 정말 열성적으로 보면서 나인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1,2,3,4 팀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예아 킹리어. 나인님이 막 코칭 해준 대로 딱딱 알아서 잘 맞추고 피드백 받은 대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1,2,3,4 팀 하겠습니다. 기본 연습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됐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M근이가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빠짐없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기와 함께 춤을 두기랑 함께 하겠습니다. 자, 로이디스코 팀과 선샤인 애프터눈 팀은 최종적으로 멘토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반대로 멘토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디스코 팀의 멘토는 리스님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선샤인 애프터눈 팀은 초영님을 멘토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멘토가 팀까지 모두 고른 가운데 2차 미션 시청자 평가단과 스페셜 평가단 평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평가단은 여러분의 공연 영상을 보고 가장 잘한 팀에 투표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등 팀에게는 무려 플러스 200표, 2등 팀에게는 플러스 100표, 3등 팀에게는 플러스 0표, 4등 팀은 마이너스 100표라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페셜 평가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페셜 평가단은 바로 동진핑크 멤버들입니다. 2차 미션에서 구성된 총 4개의 팀이 2개의 조로 나눠져서 각각 대결을 하게 됩니다. 스페셜 평가단인 동진핑크는 본인이 담당하는 팀의 배틀을 제외한 다른 두 팀의 공연을 보고 더 잘한 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 승리한 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하나, 승리한 본인의 팀 팀원 전원에게 플러스 100표를 받을 것이냐. 둘, 패배한 상대 팀 전원에게 마이너스 100표를 줄 것이냐. 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당보님에게 순위 발표식 1위 혜택이 총 3가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바로 당보님 팀과 대결할 팀을 선택하는 팀 대결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두기 함께 춤을 팀은 어떤 팀과 대결하고 싶은지 선택해주세요. 커야 비로형 미교 저 잘하는 성도 했어가지고 솔직히 저 팀은 조금 꺼려지거든요. 자, 나한테 귓속말로 얘기해봐. 귓속말로 나한테. 아니 아싸리 그냥 저 이런 팀으로 싸워볼래 우리? 만약에 우리 팀을 골랐으면 그 순간 저는 정말 억장 와르르 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 두기와 함께 춤을 팀은 선샤인 애프터눈 팀과
대결을 희망합니다. 당황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살짝 견제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자, 이렇게 왼쪽에 로이 디스코 팀과 1,2,3,4 팀, 그리고 오른쪽에 선샤인 애프터눈 팀과 두기 함께 춤을 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쪽 팀에 손다인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청아래 대표님인데 1차 때도 저희가 약간 대결 구도였잖아요. 근데 또 2차 미션에서도 또 대결 구도로 붙은 거예요. 서엽이랑 1차 때부터 같은 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거든요.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서엽이랑. 제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약간 날파리 같았다라는. 여기 안무를 이제 골고루 나눠서 짰다고 했어요. 골고루 나눠서 안 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내 것이 되는 시간.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나 봐요. 두 팀 다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솔직히 두 팀 다 안무가 딱 기억 남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